학교의 암적 존재라고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달의 자습실이 진짜 죄송합니다. 이달의 자습실 부터 자습말 들어오겠습니다. 네,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아 죄송합니다. 들어오겠습니다. 액션. 이달의 자습실이 진짜 죄송합니다. 아 얼굴 이 원래 이쪽을 항상 바라면서 이쪽을 쓰려고 하고 오늘의 자습실 자습실 자습실에서 한번 끊어. 네 알겠습니다. 한번 붙였다가 거기 붙여서 하기가 어려워. 여보세요? 자습말 떠서 빨리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입진자 50명 마이크. 네 죄송합니다. 자 잡아. 네 죄송합니다. 들고 있습니다. 자습말 빨리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입실자 50명 그냥 번호로 써놨지만 아 죄송합니다. 아, 저 명단이 1등부터 50등까지라는 네. 걸 보는 건 아니겠죠? 네 죄송합니다. 자습말 자리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입실자 50명 그냥 번호로 써놨지만 저 명단이 1등부터 50등까지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? 저런 거 저렇게 버젓이 붙여놔도 길길거리는 길은 쓸데없는 걸 쓰고 앉을 때 머리가 없는 거니? 아니, 뒤가 좋은 거니? 1, 그 마지막 뭐 이런 쓸데없는 그거를 한숨을 보면 되지. 네, 알겠습니다. 따서 네, 액션! 이달의 자습실 입술자 죄송합니다. 아우, 뭐지? 죄송합니다. 들고 있습니다. 자습말 레디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죄송합니다. 이달의 자습실 진짜 네 자습말 들고 있습니다. 레디 액션. 이달의 자습실 입술자 50명 그냥 번호로 써놨지만 저 명단이 1등부터 50등까지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. 저런 걸 저렇게 버젓이 붙여놔도 그 앞에 스케일 거리를 쓰면 쓸데없는 걸 쓰면 머리가 없는 거니? 아니면 비가 좋은 거니? 유감스럽겠구나. 머리 없는 여자, 비 좋은 여자, 질색이다.